뷰티 크리에이터 부문 이사벳님, 네, 와, 어서 오십시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신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이번에는 상패와 꽃다발을 드시고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을 너무나 화사하게 예쁘게 흔드셨습니다. 왼쪽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실 올라오시는, 네, 올라오시는 엘리베이터에서 보고서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어머나 정말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뷰티 크리에이터 부문의 1위를 달아나셨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게 소비자분들이 직접 투표해주신 상이니까 더욱 뜻깊은 것 같고,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정말 감사드리고 기쁘고요. 네. 응원 받아서 더 열심히 이번에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벳님 꼭 필요하시죠. 뷰티 크리에이터 부문에서 다양한 저희에게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컨셉을 다 설파하신 게 이사벳님이시잖아요. 오늘 메이크업도 완벽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오늘 네. 이사벳님께서 오신 만큼 오늘의 컨셉, 네. 특별히 또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오늘의 뷰티 컨셉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뷰티 컨셉은요. 네. 네, 오늘 시상식이니까 네. 좀 톤다운 되게 차분한 톤을 사용하되 화려한 디테일을 넣어서 오늘 네.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네, 고혹적인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매력을 담아서 저희가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네, 정면을 보시고 네, 톤 다운됐지만 화사함을 놓치지 않은 고혹적인 매력을 가진 이사벳님의 하트 포즈.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